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동안 배우 전나라에게 늘따라 붙는 수식어다. 1981년생인 그녀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됐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는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종영한 KBS ETV 예능 드라마 고백 부부는 동안 배우로서 장나라의 진가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고백 부부는 이혼하기로 한 38세 동갑내기 부부가 20살로 시간여행을 떠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드라마. 장나라는 극중 38세 주부와 20세 풋풋한 대학생 마진주 역을 소화하며 공감가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촬영 초반에만 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관리를 받았어요. 하하. 애정을 갖고 보여주셔서 그렇지 여전히는 존재할 수 없죠. 관리받은 얼굴이에요. 지난 21일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나라는 외모가 여전히 그대로다는 기자의 말에 자연스럽게 잘 늙어가고 있다며 웃었다. 장나라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종영한 MBC 한 번 더 해피엔딩 이후 1년 7개월 만이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일에 이어서 동안 외모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또 하고 싶나요? 개인적인 바람은 동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배우의 나이가 작품에 캐스팅되는데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후반은 20대 후반이 해야 하고 30대 후반은 30대 후반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것 같은데 많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동안 남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나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지면 훨씬 더 다양하게 연기하고 시청자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현 상황에선 동안이란 수식어가 배우로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서 고백 부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안이든 아니든 제가 연기를 잘하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용기와 행복을 얻거나 위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고백 부부가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공감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한 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자체가 그래요. 젊은 엄마든 나이가 많은 엄마든 엄마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되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았어요. 호준이 연기한 남편 최반도 역할도 뭔가 수고스러움이 많지만 위로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수고를 보듬어주는 드라마가 된 것 같아 뿌듯해요. 등록해주세요. 김미경 씨와 보여준 모녀 케미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김미경 선생님과는 2011년 드라마 동안 미녀에서 같이 연기를